누수로 입고된 캐딜락 CTS 모델입니다. 여기 안에 물이 찬다고 하시니까요. 원인이 뭔지 확인해 볼게요. 한번 이쪽을 뺐었나 봐요. 핀이 안 보이네요. 자, 이제 누수 테스트 하려고 관련된 부분 탈거했습니다. 혹시 몰라서 이 윗부분도 네, 누수 테스트 해볼게요. 일단 나눠서 누수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. 먼저 이제 운전석 관련된 부분부터 볼게요. 예, 바로 물 들어오는데 보이네요. 그죠? 예, 지금 누수가 한 3포인트 정도 물이 들어오네요. 여기 보이죠? 예, 여기. 그 다음에, 여기도 지금 2포인트 물이 들어올 거예요.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. 물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는데, 여기, 여기, 저기. 한 5포인트 정도, 물 보이죠? 네, 여기서도 지금 물이 들어오는 거를 확인해서. 여기도 물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철거했습니다. 호크가 이런 식으로 생겼죠? 네, 탈거했고요. 교체해 볼게요. 자, 이제 누수 테스트 합니다. 물소리 들리죠? 원래 이 정도 물 뿌리면 바로 이 차 물 들어왔었어요. 어디에?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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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여기. 여기는 아까 시면 물 묻은 거고요. 네. 기다려 볼게요. 여기서 물 떨어져야 됩니다. 이음새에서. 그리고 여기 밑에 아까 시면 졸졸졸 그러던데. 자, 지금 5분 정도 물 뿌리고 있습니다. 5분 아까 뿌렸으면 벌써 여기 난리 났겠죠. 그리고 여기, 여긴 뭐 여기 차가지고 이미 넘어왔겠죠. 한 방울도 안 들어오는 거 영상으로 남기면서 트렁크 누수 마무리할게요. 가운데는 추가적으로 한번더 영상 찍겠습니다. 자, 가운데 부분 추가적으로 테스트합니다. 여기가 아까쯤에 그 브레이크 등 교체한 부분이죠. 예, 브레이크 등. 예, 이 부분입니다. 네, 누가 이렇게 방음 패드를 다 이쪽으로 막아놔가지고, 다시 뚫어놨어요. 또 문제된 게 여기 보이죠? 와, 후방 카메라 배선을 누가 너무 크게 구멍을 뚫은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누가 너무 구멍이 크니까 굴루건을 싸는 거죠. 이 부분도 개선 작업 해놨어요. 네. 전혀 안 들어오네요. 캐딜락 CTS. 이건 제가 한거 아닙니다. 캐딜락 CTS 트렁크 누수 방수 완료. 네. 한 방울도 안 들어오네요. 여기도. 여기도. 여기도.